말해보면 실제로 노인분들에게 가는 지원금이 훨씬 줄었대요. 근데 우리 전기세 이거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로원에서 노인분들이 더씨는 여러 개를 신으시고도 춥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전 국민이 지금 다 나와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촛불도 우리가 같이 키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정말 아기가 아프지만 않으면 맨날 나오려고 하거든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고 정말 퇴진할 것 같아서 이 기운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 이명박이랑 싸우고 대학 졸업하고는 박근혜랑 싸우고 잠깐 상식을 이야기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뭐가 정말 상식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윤석열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 세상 안 변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피켓 들고 붙이고 해봐야 세상 어차피 안 변하는데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지 않나? 이 시간에 난 돈이나 더 벌란다. 이런 회의주의라던가 자신의 이제 삶만 더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정말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집에서 오열을 했어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무도 가족들이 저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터질 것 같아서.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전 다음날 알아버렸죠. 아버지가 박근혜를 뽑았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싸우니까 이제는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니다. 태윤아, 아빠 누구 뽑아야 되니? 저희 아버지 38년생이에요. 일제시대에 6.25 다 겪었어요. 80대 노인을 변화시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가 싸우면 내 주변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한 사람씩만 더 우리가 데려와보자고요. 다음 주가 전국집중촛불이잖아요. 우리 이번엔 세차 가봅시다. 대전이 문핵한 지역이다. 여기가 뭐 양반의 도시다, 노잼 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한 명씩 더 끌고 가서 봐라, 이게 대전이다. 이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까봐 전날 가서 미리 자려고 숙소를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랑 여기 계신 분들 지인 얼굴이랑 같이 봐서 진짜 우리 윤석열 조속히 빨리 끌어내.